다음으로 열등감에 대해 살펴보면 아들러는 열등감을 긍정적 측면에서 자기 완성을 위한 필수 요인으로 보았습니다. 열등감을 극복하고 지배하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노예가 되면 열등감 콤플렉스와 신경증을 유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열등감 콤플렉스에 대해 살펴보면 아들러는 열등감 콤플렉스를 주어진 문제를 사회적으로 유용한 방식으로 해결하기에 충분히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갖는 특성으로 아동기의 어른들이 그들의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에 의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고, 열등감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등감 컴플렉스의 세 가지 원천으로, 첫째, 기관 열등감이 있는데, 이는 개인이 물려받은 신체에 대한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불완전하거나 만성적으로 아픈 아이들은 열등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과잉 보호가 있는데, 이는 부모의 자녀 교육 방식과 관련됩니다. 즉,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독립적으로 양육하느냐, 아니면 의존적으로 양육하느냐에 따라 열등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잉 보호로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무능하다고 생각하며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셋째로, 양육 태만이 있는데, 이는 부모의 무관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의 관심과 사랑, 즉 자녀와의 신체 접촉, 놀이 등은 자녀의 존재 가치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관심이 부족할 경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애정을 얻거나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용기와 격려에 대해 살펴보면 아들러는 낙담된 사람에게 격려를 통해 용기를 심어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기를 잃고 낙담한 사람은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회피와 도피적인 생활 양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활 양식이란 삶을 영위하는 근거가 되는 기본적 전제와 가정으로 인간은 생활 양식에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됩니다. 한 개인이 어떻게 그의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내고 어떠한 방법으로 목표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방식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생활 양식은 4, 5세에 형성되며 이후 개인의 생활 양식은 거의 변하지 않고 평생에 걸쳐 행동 방식의 뼈대를 이루게 됩니다. 아들러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주요한 세 가지 인생 과제, 즉 직업, 사회, 사랑에 대해 개인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생활 양식이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들러의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에 따른 네 가지 생활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관심이란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 발전을 위해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활동 수준이란 인생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개인이 보여주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의 정도에 따라 지배형, 기생형, 획득형, 회피형, 사회적 유용형의 네 가지 생활 양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배형 생활 양식의 경우 활동 수준은 높으나 사회적 관심은 낮은 유형으로 독선적이고 공격적이며 활동적입니다. 획득형 생활 양식의 경우 활동 수준은 중간이고 사회적 관심은 낮은 유형으로 기생적인 방식으로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합니다. 회피형 생활 양식의 경우 활동 수준은 낮고 참여하려는 사회적 관심도 적은 유형으로 성공하고 싶은 욕구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강하며 따라서 도피하려는 행동을 자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바람직한 유형인 사회적 유용형의 경우 활동 수준과 사회적 관심이 모두 높은 유형으로 사회적 관심이 커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인생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유형입니다. 다음은 인생 과제에 대해 다섯 가지를 살펴보면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일과 여가, 우정, 사랑의 영성과 자기 지향성이 더해진 것입니다. 영성이란 우주, 신과 관련된 개인의 영적 자아를 다루는 것이며 자기지향성은 주체로서의 나와 객체로서의 나를 다루는 데 있어 개인의 성공을 다루고 있는데 이때 자기지향성을 구성하는 12가지 요소는 가치감, 통제감, 현실적 신념, 정서적 자각 및 대처, 문제 해결 및 창의성, 유머 감각, 영향, 운동, 자기보살핌, 스트레스 관리, 성 정체감, 문화 정체감입니다. 여기에 생활력과 지구촌 차원의 사건을 더해 안녕의 바퀴 모형이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생활 세력이란 개인의 안녕에 영향을 주는 사회 제도적 측면이고
지구촌 차원 사건이란 전쟁, 기아, 질병, 가난, 환경오염, 인구폭발, 인권침해, 경제착취, 실업 등 현재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개념으로 가족구도 및 출생순위에 대해 살펴보면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족구도 속에서 부모가 모든 자녀를 민주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양육하지 못할 경우 어떤 자녀는 심리적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생순위와 가족 내 위치에 대한 해석은 어른이 되었을 때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첫째 아이의 경우 둘째의 출생과 함께 폐위된 왕의 위치에 놓이게 되고 성숙과 책임에 대한 부모의 기대로 인해 윗사람들에게 동조하는 생활양식이 발달합니다. 중간 아이의 경우 관심의 초점이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동생들에 대해 덜 예민하고 첫째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경쟁심을 가지게 됩니다. 막내의 경우 부모의 관심을 동생에게 빼앗겨 본 적이 없으므로 과잉 보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독립심이 부족하여 열등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의 경우 독자로서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과장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소심하고 의존적인 성향을 보입니다.